이창기 동지의 정신 따라, 이창기 동지의 마음 따라 함께 가겠습니다. 일주기 추도식 님을 따라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사랑하게 되면 다 그리 되는가요? 님을 따르고만 싶어지는 이 마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 친미 매국노들이 다시 정권을 뒤집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창기 동지가 평생 가졌던, 누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러워했던 그 낙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로 뭉쳐 저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가의 여부가 이 땅 민족에게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인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주독립국가로서 평화와 번영, 통일 조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남북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는 것이 그 길이 답입니다. 이창기 동지가 꿈꿨던 길, 그 길의 끝이 더 가까워지도록 다시 달려갑시다. 그렇게 민족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줍시다. 그대 서 있던 자리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늘 남아있는 우리들이 꽉꽉 메울 것이며, 거기에 통일의 높은 깃대 세우고 민족 번영의 아름다운 화원을 가꿀 것입니다. 그대가 전력투신하여 만든 자주시보는 고난을 이겨내며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통일의 등대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 위협은 역사가 가르키는 화살표로 따라 흔들림 없이 직선주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창기 동지, 대답이 없어도 애절한정을 안고 다시 한번 불러보는 그리운 사람이여. 나라와 민족에 대한 회복 같은 그대 충정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지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라 하여도, 거센 파도가 쳐도 이창기 동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그날을 확신하며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그 길을 곧장 달려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창기 동지처럼 살아가자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그날,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어딜이 있다오 그런 것들 내겐 있다오, 조국 통일 그날까지 함께 가는 그런 것들 내겐 있다오. 누가 뭐라 해도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보고 싶으면 형제들 찾아가고 동지들 찾아가고 후배들 챙겨주라 툭 하고 던진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숙제처럼 남아 올 1년은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한 것보다는 동지들 후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창기의 시와 글은 이제 멈췄지만 새로운 계절이 오듯 다시 멋진 시인들과 후배들이 생겨나서 통일의 노래를 계속 울려 퍼지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창기가 되자 이창기 정신을 따라 배우겠다고 다짐한 후 대학생들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항상 넘치는 낙관과 승리의 기쁨,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동지애, 민중과 함께하는 삶이 그 안에서 꽃피는 투쟁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벅찬 것인지 하나하나 배우고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창기 선배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끝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창기 선배님처럼 이 승리의 순간만을 바라봅시다. 적폐청산, 자주통일의 길을 영광으로 받아안고 그 어떤 두려움도 깨부수고 그 어떤 담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창기 대여 동통일 완수하자! 완수하자! 승리는 코앞이라 말하던 사람, 우리 민족의 힘을 믿은 사람, 통일 위해 함께 걷는 이 길이 진짜 행복이라 말하던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나도 따라 배우리.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